저렴한 기계식 키보드에 라즈베리파이 400을 넣어서 이렇게 키보드 일체형 PC를 만들었는데 아, 참 저렴하게 잘 만든 것 같아. 이렇게 듀얼 모니터도 되고. 그런데 진짜 예전에 나왔던 이 원조격 키보드 일체형 PC, 아 이런 걸 하나 구해서 이런 식으로 개조하면 참 좋을 텐데. 야, 대우에서 만든 이 IQ 시리즈 이걸 구해서 지금의 OS가 들어가는 그런 컴퓨터를 만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럼 한번 찾아보자. IQ 2000. 야, 올해 한 대 나왔었네. 그리고 작년 8월달 52만원, 200만원. 야, 메인보드만 20만원이네. 와, 뭐 그것도 2018년, 18년, 19년, 21년. 와, 이건 정말 살 수가 없네. 야, 이 IQ 2000이 정말 디자인도 그렇고 정말 마음에 드는데. 안 되겠다, 전 세계에 중고. 오, 160달러, 120달러. 야, 그래도 괜찮은 게 꽤 있네. 상태 좋은 거는 400, 600. 이야, 이것도, 오, 이거 CF2000, 이거 최초의 MSX 컴퓨터 아닌가? 거의 83년도 아닌가? 오, 그러네, 83년. 이야, 작동도 되고. 가격 따라서 뭐 상태야 그닥이겠지만. 오, 그래, 이걸 사자. 안녕하세요, 닥터K입니다. 자, 이베이에서 주문한 114달러짜리 1983년에 출시된 MSX1 컴퓨터 CF2000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빨리 도착했습니다. 5일 만에 도착을 했는데, 야, 이거 무게가 꽤 있는, 오우, 무게가 꽤 있는데, 야, 이 정도 무게면은 배송비만 한 50달러 나올 것 같은데, 또 페덱스 이거 항공 특송으로 온 것 같은데, 와, 이거 어떻게 이 가격에 이걸 팔지? 작동도 되는 건데. 네, 어쨌든 뭐 114달러, 배송비 포함 114달러에 구매를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매킨토시 클래식 2를 이베이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고장난 정크품을 구매를 해서 그 매킨토시 클래식 2 내부의 부품들을 제거하고 케이스만 이용해서 하이시에라가 설치된 맥 OS 기기를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배송하면서 뭐 이것저것 부러지고 막 그렇게 도착을 했었습니다. 미국 형님들이 보내준 거라 조금 네 좀 소홀하죠, 미국 형님들. 하지만 이 일본 형님들은 또 아주 꼼꼼하게 아마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꼼꼼하게 아주 잘 포장을 했습니다. 신문지와 뾱뾱이 두 가지로 해서, 오, 땡큐. 우와, 이야, 생각보다 크네요. 제가 MSX 컴퓨터를 안 써봐서 처음 접해봤는데, 이야, 생각보다 정말 큽니다. 무게도 정말 상당하네요. 생각보다 깨끗하게 보내주셨는데, 뭐, 좀 닦이는 부분이 있네요. 네, 좀 닦고. 이 나셔널, 뭐 네이셔널이 아니라 일본에서 뭐 나셔널이라고 했죠. 이 나셔널은 마츠시타라는 회사의 브랜드 네임입니다. 뭐 우리들이 뭐 대부분 흑백 TV 보던 시절에 이 나셔널 컬러 TV를 보던 부자 친구들이 있었죠. 그리고 외형을 딱 보면 IQ1000하고 거의 흡사한데 뭐 이 제품이 최초의 제품이기 때문에 IQ1000이 뭐 이러한 스타일로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MSX가 서양 쪽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죠.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뭐 이 당시에 뭐 C64 뭐 이런 것들 사용을 했었는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MSX가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뭐 한국에서는 삼성, 대우, 그리고 LG가 그때는 금성이었죠. 뭐 이런 여러 회사들이 MSX 제품을 만들 정도로 MSX 컴퓨터들을 만들었었습니다. 네, 그럼 한번 기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는 네, 좀 빡빡하긴 한데 뭐 누르는 맛은 있습니다. 뭐 소리가 나는 걸 보니까 스프링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각도가 이 각도네요. 이 각도 요새는 이렇게 이쪽으로 치는 사람 쪽으로
이 각도가 벌어지는데 이게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듯이 이거는 뭐 예전에 MSX 컴퓨터들 다 있었죠. 게임을 위해서 팩을 꽂는 또 이렇게 슬롯이 있습니다. 네, 이 전원 케이블은 110V입니다. 이런 거 직구해서 예전 제품 안 써보신 분들은 뭐 예전에는 프리볼트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무심코 돼지코 연결해서 220에 꽂았다가 태워먹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뒷면을 보시면 뭐 별거 없습니다. AV 단자, 그리고 카세트, 예전에 카세트 연결해서 카세트로 뭐 게임이나 여러 프로그램을 돌렸었죠. 네, RF 출력도 이렇게 있고, RF 출력은 뭐 20대 이런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네, TV 그냥 연결하고 4번, 채널 4번 키면 나왔습니다. 예, 그게 RF 방식이었고, 외관도 아주 깔끔합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서 아마 열이 빠져나오는 부분은 이쪽에 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마 파워 서플라이가 이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MSX를 어려서 써보지를 못해서 뭐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고 처음 만나는 MSX인데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켜볼 시간인데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전원 스위치는 이쪽에 네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니터에 연결을 할 텐데 이렇게 AV2 HDMI 컨버터를 사용을 해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하고 당시에는 뭐 스테레오도 거의 없었죠. 이렇게 모노로 연결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와 네 작동이 되네요. 한 10년 전에 C언어는 했었는데 베이직은 거의 30년이 지나서 뭐 이렇게 하는 건가? A는 뭐 1, B는 2, C는 A 플러스 B, 프린트, C. 오! 예. 네. 이렇게 베이직 언어로 펑션 키를 한번 눌러볼까요? 컬러는 또 뭐지? 컬러 아 기억이 안 나서 오토 고우투 런은 방금 제가 썼고 이렇게 그래프 뭐 아 저도 예전에 이거 썼던 기억이 있는데 요 그래프 키 누르고 아마 이거 누르면 나오나 봅니다. 이걸로 뭐 그림 같은 거 아마 하지 않았나 싶은데 아 이렇게 네. 아, 하트도 있네요. 하트. 네, 파이. 야. 네, 이렇게 작동을 해봤는데, 네, 재밌네요. 이렇게 하니까. 아, 이 또 키보드도 스프링이라 그런지 탄성이 그냥, 와, 장난이 아닙니다. 아, 소리가 그냥 힘차게 눌러야 됩니다. 아, 그리고, 아, 이게 없네요. 여기 예전에는. 이 F랑 J의 표시하는 와 이것도 또 누가 만든 건지 지금 뭐 당연한 건데 이때는 그런 게 또 없었네요. 아 탄성 타다다닥 이야 이 MSX 가지고 있던 부자 친구들 그 친구들 뭐 프로그래밍 배우려고 산 친구들도 있었지만 부모님한테는 프로그래밍 한다고 사서 다 게임 했었죠. 그 당시에 또 정말 그 단순한 게임들이 얼마나 재밌었던지 이야 자 그래서 저도 이 CF2000이 도착하는 그 5일 내에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 짜팩을 파시는 분이 계셔서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클론팩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요술나무와 양배추 인형 네 그래서 한번 먼저 양배추 인형 우주명작 양배추 인형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롯도 보시면 투명입니다. 야 반투명 재질 꽂아 보겠습니다. 네 꽂으니까 바로 야 코나미 뭐 스페이스 바겠죠 뭐 예전에 게임할 때 이 정겨운 소리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이 첫 번째 걸 선택을 해서 실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밑에 키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야, 이 탄성 정말 좋은데요. 아이!
야, 아니 아무것도 안 나오나? 오, 오이씨, 아, 예전 게임이 정말 어렵습니다. 아, 한 번 더. 야, 내가 엘든링도 다 깬 사람인데 포기. 네, 요술나무는 예전 디스플레이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다행히 죽지는 않네요. 아이고. 네, 요술나무까지 해봤습니다. 정말 오래된 진짜 키보드형 PC를 한번 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구매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또 운이 좋게 저렴하게 작동되는 이 MSX 컴퓨터 1 39년 된 컴퓨터를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라즈베리파이 덕분에, 그것도 그냥 MSX도 아니고 MSX 초기형 최초의 컴퓨터를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라즈베리파이야 고맙다. 39년 된 키보드의 이 키감, 이야 정말 이런 키보드를 쳐본다는 그것이 참. 아, 그리고 이 캡스록을 눌렀을 때 이 아날로그 느낌, 이야 빨간색 LED. 아, 이게 프린트 F. 아, 다운표 나오는 법. 네, 여기 다운표는, 네, 이 가나키를 누르고, 아, 네, 찾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안 되네요. C1화에서는 스트링을 선언하고 거기다가 헬로 월드 하던가, 그냥 함수 안에다가 가로치고 헬로 월드 하면 되는데, 아, 이 베이직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잠시 검색을 해보고, 이것도 한번 해봐야죠. 그래도 베이직인데. 자, 이거 될 것 같습니다. 아, 야, 이게 다운표가 아니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이거네요. 아, 진짜. 야, 야, 드디어 헬로 월드. 네, 정말 어렵게 어렵습니다. 어쨌든 헬로 월드까지 해서 이렇게 이 최초의 MSX 컴퓨터 CF2000 그리고 게임까지 한번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정말 그때 39년 전에 우리가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그때부터 이렇게 과학기술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의 노고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뭐 스마트폰을 보면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성능을 가진 이런 디바이스, 그것도 무선, 배터리가 있는 무선 기기들, 뭐 이런 정말 엄청나게 발달된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헬로 월드를 프린트하는 이것부터 시작되지 않나 싶어서, 뭐 물론 정말 오래된 애플 컴퓨터를 구해서 이걸 해야 되겠지만, 뭐 MSX도 마찬가지죠 뭐. 자, 어쨌든 이렇게 정말 귀중한 물건 값싸게 구매해서 너무너무 뜻깊었던 그런 오늘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탁탁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